한류스타 류시원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복귀작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류시원의 아내 조 씨가 결혼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달 22일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서울 가정법원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처럼 실제로 아내와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류시원의 복귀작 제목이 공교롭게도 굿바이 마누리라 우연치고는 묘하다라는 주변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드라마 촬영 도중 이혼 조정 사실이 알려져 부담감을 느낀 류시원은 촬영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었죠. 오는 7일 방송되는 굿바이 마누르는 요란한 결혼식을 올린 5년차 부부에게 각자의 첫사랑이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4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류시원은 극중에서 첫사랑과 다시 사랑을 꿈꾸며 아내에게 굿바이를 선언하는 철부지 남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굿바이 방송에서 차승원 역할을 맡은 류시원입니다. 이 차승원이라는 캐릭터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도 좀 해보지 못했던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트 출신의 결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덕후의 드라마가 아니라 그 덕후 선수 출신의 선수가 그 여자를 만나면서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벌어지면서 그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고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류시원은 이혼과 관련된 내용에 입을 열었는데요. 그냥 짧게 그래도 한 마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좋은 모습이 아닌 조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편집을 계획에 지정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얘기는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없고요. 류시원은 많은 관심을 의식한 듯 담담하고 의연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내와의 이혼 조정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류시원. 앞으로는 행복한 모습만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